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여자 마녀일실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파주시 야당동이고요. 야당역을 도보 5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위치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는 야당역 도보 5분뿐만 아니라 운정호수공원까지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정신도시 상권 그대로 누리시면 되는 아주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조도 너무 좋고요. 인테리어 기깔나게 빠졌고요. 더 좋은 건 낮은 실입주금과 분양 가격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 끝부분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은 총 4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총 2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당연히 자주식 주차로 100% 이상 주차 가능한 곳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주차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서 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딱이 집. 자, 전실입니다. 전실 깔끔하게 베이지 톤으로 차분한 느낌의 전실이고요. 넓어요, 상당히. 그리고 양쪽으로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발 부자분들도 넉넉하게 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는 이렇게 정면에 있으니까 껐다 켰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단차 위로 올라가서 중문을 열게 되면 우리 집 중문은 3중 저소음 슬라이딩 도어고요. 화이트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마루는 전체적으로 광폭 강마루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작은 방 붙어 있는데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방 사이즈부터 재볼게요. 여기 작은 방인데 역시나 작은 방답지 않게 사이즈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넉넉해 보이는 방 사이즈고요. 우리 집 방 사이즈는 3000에 3300 나옵니다. 10자가 넘는 사이즈로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LG 휘센 걸로 들어가 있고요. 개별 온도 조절 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도 엄청 와이드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방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아까 3번 방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한번 재볼게요. 비슷한데 조금 작아요. 3000에 3200. 아까는 3000에 3300이었잖아요. 여기는 3000에 3200. 그래도 10자가 넘는 사이즈의 방입니다. 역시나 개별 온도 조절 장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주방, 거실, 안방, 메인 욕실 이렇게 나오는데 제 왼쪽으로 어마어마한 공간이 또 숨어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 팬트리룸이 되게 잘 빠져 있잖아요. 다 확장형 구조라서. 자,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센서 등 바로 켜지고요. 이 공간에 캠핑 장비 혹은 잡다구리한 살림들 안 보이게 수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공간 넉넉하니까 진짜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메인 욕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느낌 너무 좋지 않나요? 여기 호텔 느낌이네요. 그쵸? 호텔 느낌의 메인 욕실이고요. 자, 지금 여기에 파티션처럼 구분이 아예 구획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샤워하시면 되겠고요. 커튼봉 정도 설치하시고 사용하시면 아예 물이 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바라기 수전 나와 있고요. 수전도 이렇게 골드 프레임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욕실 용품 수납해서 쓰시고요. 바깥쪽으로 나오면 이렇게 터치 거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 세면대, 수납장도 넉넉하고요. 스프레이건까지 들어가 있는 완벽한 메인 욕실 화장실 확인을 했습니다. 문도 보세요. 문도 다르죠? 네, 계십니까 문이네요. 네, 계십니까 문입니다. 자, 여기 영림도어로 사용을 했고요. 자, 메인 욕실까지 봤고요. 이제 주방 공간 보고 다음 공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주방 어마어마하게 넓은 주방이에요. 안쪽으로 쑥 들어와서 또 안쪽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공간은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 공간은 수납 공간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두 대도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고요. 윗공간도 마찬가지로 수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밥솥, 전자레인지 공간 따로 빠져 있고요. 아래 공간, 상부장 다 수납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시면 주방 창도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네. 보통 요거 반만 합니다, 그죠? 맞아요. 하지만 와이드하게 넓게 잘 들어가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지금 여기 싱크볼도
가장 많이 쓰는 직사각형으로 깊게 들어가 있는 싱크볼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뒤쪽으로 오시면 다용도실이에요. 여기에 이제 워시터가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수저는 이렇게 양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위치에 워시터 설치하시고요. 우리 집 보일러는 귀뚜라미 보일러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크게 나와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벽면 탄성코트 처리도 완벽하게 되어 있네요. 부엌 공간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단차 처리된 아일랜드 식탁이 아예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자만 분위기에 맞게 사서 오시면 바로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조명까지도 나와 있으니까 식사하실 때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채광이 너무 좋네요. 네. 채광도 좋고 창도 양창이어가지고 채광뿐만 아니라 환기까지도 어마무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집 안방 사이즈는 3300x3400입니다. 넉넉한 안방 사이즈고요. 천장에는 마찬가지로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여기에도 환기가 가능한 창도 확인을 했고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드레스룸 공간이 또 펼쳐집니다. 데일리 옷들 정도는 이쪽에 놓고 수납을 하시면 바로바로 꺼내 입기 너무 편하실 것 같고요. 부부 욕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부 욕실도 메인 욕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조금 단차가 젖어 있다는 거 말고는 분위기 모두 동일하고요. 심지어 여기 있는 선반까지도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울도 터치형 거울로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 욕실도 샤워 무조건 가능한 사이즈니까 양쪽 화장실 차별 없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대망의 우리 집 거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도 창이 무려 3개나 나와 있어요. 우리 집 거실 폭은 4250이 나오는 넉넉한 사이즈의 거실 폭이고요. 지금 이 하나의 창으로도 채광이 어마무시한데 오른쪽으로 창이 두 개가 더 나와 있죠. 그래서 채광, 환기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거실 되겠습니다. 중앙에 큰 조명 깔끔하게 하나 들어가 있어서 더 깔끔해 보이는 우리 집을 완벽하게 표현해 준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벽걸이 TV 딱 설치하시라고 아예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깔끔하겠어요. TV만 걸고. 네, 진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TV는 이쪽에 벽걸이로 아예 놓고 수납장 아예 놓지 말고 깔끔하게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집 소개는 모두 드렸고요. 넓게 나온 평수예요. 그리고 구조가 너무 잘 빠져서 더 넓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팬트리 공간도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더 좋은 건 위치가 너무 좋아요. 여기는 야당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위치도 좋고 구조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건 금액입니다. 금액이 너무 착하게 잘 빠져 있는 집이고요. 실입주금은 단돈 1,000만 원이고요. 분양가는 뭐 층수별 타입별로 다르지만 3억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조 좋고 위치 좋고 금액 잘 빠진 집 빨리 선점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